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 RC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4-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건 씨께 저쿠아메 브라운은 귀사의 공기 필터 판매 업체인 필터스 포 올의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동안 제가 귀하에 지난번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둔 곳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청구서 참조 번호에 대한 귀록도 귀사에 누가 영수증에 서명했는지와 같은 다른 세부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서 없이 기록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 달에는 제 부서의 회계에 대한 회사의 정기점검도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께 청구서 사본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능한 빨리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101-345-3934로 연락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합니다. Peters for All 영업부장 쿠아메 브라운 드림. 이 글 실전 4-18의 소재는 청구서 사본 발송 요청입니다.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분실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청구서의 사본 발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주문 청구서의 사본 발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4-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사라베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베스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를 캔사스에서 데려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람이 자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숲 바닥을 때리는 짙게 드리운 차가운 비를 언뜻 봤다. 집들은 어디 있지? 어른들은? 누군가 나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녀는 달렸다. 그녀가 절벽의 앞쪽에서 구멍을 발견한 그 순간 벼락이 쳐서 백피트의 나무를 찢어버렸다. 둥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뛰어들면서 피하지 못하여 부주의로 이마를 부딪혔다. 그녀가 안으로 더 깊이 달려가던 중에 그녀는 두려움으로 인해 통증이 무뎌졌다. 둥글 바닥이 얕고 울퉁불퉁한 계단으로 되어 오르막인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몇 피트 더 깊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마른 모래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은 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는 자신의 거의 완전히 부서진 영혼이 자신을 장악했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느꼈다. 이 글 실전 4-19의 소재는 폭풍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동굴입니다. 사라베스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른 모래를 발견한 뒤 안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라베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terrified, 겁에 질린에서 relieved, 안도하는 입니다. 따라서 실전 4-1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정이 잘못될 때 우리 자신을 실망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실망을 더 엄청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더 유해하게 한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뇌에 우리가 학습 모드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얻는 우리의 주된 수확 중 하나가 단지 즉각적으로 성공하는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배움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되도록, 가능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대를 재구성하라. 이 글 실전 4-20의 소재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필자는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주된 수학 중 하나가 새로운 지식일 것이므로 배움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기대를 재구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보다 배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1입니다. 미추얼 체인 디코딩 디즈모아 서프틀 아스펙 오브 더 시리스케이프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 도시의 시각적 잡음의 불협화음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로 표시, 화재 시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바깥면에 부착된 작은 구급상자, 그리고 단순한 장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벽돌 건물 전체를 하나가 되게 붙잡아주도록 작용하는 장식적인 조각이 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도록 끊임없이 도시의 모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쌓여만 가는 무수한 잡동사니도 있다. 도시경관의 이러한 더 미묘한 측면을 해독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도시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단지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 중 몇몇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 글 실전 4-21의 소재는 도시 내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로 표시, 화재 시 건물의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구급상자, 벽돌 건물을 하나가 되게 붙잡아주는 장식적인 조각 등 도시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Understanding design details in cities that are meant to protect people.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의도된 도시 내의 디자인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전 4-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모든 장애물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제력과 의지력이 학습될 수 있는지이다. 우리는 정말 때가 되면 단지 이를 갈며 기계처럼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이다. 비결은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학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가 수행한 공동연구는 왜 특정한 행위가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들은 그 후 즉시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제공받았는데 70%가 굴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집단은 자신이 왜 유혹을 참았는지를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69%가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참는 것에 강한 감정적 가치를 두었고, 이전의 유혹을 피하는 것에 이점을 인정했으며, 따라서 참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자제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 글 실전 4-22의 소재는 자제력 강화입니다. 자제력이 학습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관하여 한 연구에서 이전에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한 집단보다 이전에 유혹을 참았던 이유를 설명한 집단이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더 잘 거절하였는데, 그들은 참는 이유를 인식함으로써 자제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제의 이유를 인식하면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환경에 해롭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세금 제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세금과 달리 그것은 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비용을 줄임으로써 장려책을 제공하며 흔히 재정상의 장려책이라고 불린다. 세금 우대 조치와 함께 그것은 천연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분명히 보조금은 가격을 왜곡하며 생산자 이익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흥경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실제 시장 수준 아래로 유지하면서 흔히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통제한다. 그러나 연료세 환급과 낮은 에너지 가격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자극하고 동시에 도로 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정체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킨다. 이글 실전 4-23의 소재는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조금은 천연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으로 고안되어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Unintended side effects of subsidies on the environment.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실전 4-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실전 4-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먹기에 대한 주요 규칙은 간단하다.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망하고 또한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은 곧 다시 배가 고프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먹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것 음식 자체보다 음식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을 더 쏟아부어와서 그것 음식은 신체적 영향이라는 그것 음식의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 음식은 대단히 융통성 있고 신화의 버금가는 원형. 예를 들어 현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먹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만족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싶어한다. 예술 형태, 상업적 교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 계층과 국민성에 대한 다수의 특징적인 표시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해서 우리는 먹기를 우리의 안녕의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만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복잡하고 분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배고플 때는 음식에 집중하기 쉬운 것만큼 그것들에 집중하기가 분명 쉽지 않다. 이글 실전 4-24의 소재는 먹기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음식이 신체적 영향이라는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먹기가 우리의 안녕에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Eating is more than just filling our stomachs. 먹기는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4-2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증가한 안정적으로 유지된 그리고 감소한 다섯 가지 야생동물 집단의 개체군 비율을 보여준다.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파충류에서 가장 높았고 포유류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둘 다 대략 50% 정도였다. 한편 감소한 개체군 비율은 양서류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순이었다. 각 집단 전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개체군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차이가 가장 작은 집단은 조류였다. 반면에 양서류는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감소한 개체군 비율이 증가한 개체군 비율의 두 배가 넘었다. 이글 실전 4-25의 소재는 야생동물 개체군 변화입니다. 양서류에 감소한 개체군의 비율은 58%이고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36%로 58%는 36%의 두 배가 넘지 않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실전 4-26입니다. 아너드 메세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태어난 아너드 메세이는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최초의 유럽 대륙 골프 선수였다. 메세이는 캐디로서 자신의 골프 경력을 시작했고 당대의 여러 뛰어난 골프 선수들을 만났다. 1902년부터 그는 오픈 챔피언십에서 경기하기 시작하여 다음 20년 동안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1913년에 그는 두 국가, 미국과 프랑스 간의 국제 경기에서 미국에 맞서 4인조 프랑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911년에 그는 골프에 관한 최초의 프랑스어 책을 출판했고 그것은 1914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시 버던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메세이는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활약했고 심지어는 1926년에 미국에서 열린 포썸 시범 경기에서 버디 존스를 이겼으며 1927년과 1928년에 스페니쉬 오픈에서 우승했다. 1930년대에 그는 모로코와 마라케쉬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의 골프 코스를 재설계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20세기 첫 7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유럽 선수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이글 실전 4-26의 소재는 아너드 메세이입니다. 아너드 메세이는 제1차 세계대전 시 버던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으로 활약했고 스페니쉬 오픈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제1차 세계대전 시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7입니다. Friends of Hotel Sunris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출 호텔의 친구들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큰 혜택이 제공되는 5성급 회원 전용 클럽. 저희에게 직접 예약 시 여러분을 회원 전용 혜택으로 즉시 연결해주는 온라인 포털 Friends of Hotel Sunris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회원으로서 최저 객실 요금,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 퇴실 시간 연장, 그리고 기타 특별 대우를 받게 되실 겁니다. 회원 혜택, 한 단계 더 좋은 수준으로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료 10% 할인, 저희 식당 이용 시 계산서 20% 할인, 세탁 요금 10% 할인, 무료 식수와 무료 무선 인터넷. 주의사항,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 미니바, 브런치 또는 어떤 특별 판촉 품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혜택은 호텔에 투숙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회원 자격에 대한 전체 약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세요. 이글 실전 4-27의 소재는 호텔 회원권입니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 시 회원 할인 혜택이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8입니다. 2022 MWRA Annual Poster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MWRA 연례 포스터 대회 주제 스템에 관한 모든 것 물 또는 폐수 분야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만드십시오. 자격 포스터 대회는 매사추세츠 수자원청 서비스 지역의 10에서 12학년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출품작 요건, 포스터 크기가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품, 1위 상품은 $100 상품권, 2위 상품은 $50 상품권, 3위 상품은 $25 상품권입니다. 마감일, 출품작은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조기 출품을 권장합니다. 제출 주소, Massachusetts Water Resources Authority 2 Griffin Way, Chelsea, MA02150. 만약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를 주십시오. askandanswer@mwra.com 617-305-5646번. 이 글 실전 4-28의 소재는 포스터 대회입니다. 포스터 크기가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출품작 크기는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9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날지 못하는 것과 포식관계는 틀림없이 연관되어 있어서 포식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았던 섬이나 외딴 호수에 사는 새들은 날개를 사용할 주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날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만약 포식관계가 제어수단이었다면 왜 대륙의 광활한 땅덩어리에 사는 몇몇 새들은 수많은 포식자들에 직면하여 제한적인 비행 능력만 소유하는 단계에 도달했을까? 또한 왜 새들은 분명히 자신을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식자들이 있는 섬에서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 명백하게 새가 날아야 할 필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단지 포식자의 결여 때문만은 아닌데 이는 아주 흔히 언급되고 있다. 포식 관계가 없는 것이 최적 조건이지만 어떤 새들에 대해서는 포식자의 존재조차도 날개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날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해서 그것들은 그것의 쓰임새를 잃어버려 왔거나 거의 잃어버렸다. 단 한 가지 가능한 결론은 비행불능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포식자의 부족이 아니라 포식관계의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4-29의 소재는 새의 비행 능력 상실입니다. 이번에 Y가 이끄는 의문문에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으로 have에 연결되어 현재 완료 형태로 수로를 구성해야 하므로 reach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reached라는 과거 분사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4-2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0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윤리 분야의 이론가들은 흔히 인간 이외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과 인간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오직 후자만이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성은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우와 토끼의 문제, 우리는 여우로부터 토끼를 구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레이건은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동만이 중요하고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우에게 할퀴어지고 상처입은 토끼의 고통은 아주 간단히 말해 도덕적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 또한 비판받아왔다. 네일 제미슨은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마틸다가 사람에게 공격당했을 때만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녀가 쓰러지는 나무에 막 부딪히려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의 우스꽝스러움은 이러한 결론이 만약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면 고통은 그 근원이 인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어떤 타당성,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이 글 실전 4-30의 소재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윤리의 이중성입니다. A. 도덕성은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the latter 후자가 적절합니다. the former는 전자라는 뜻입니다. B. 앞 문장에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outside, 밖에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inside는 안에라는 뜻이죠.
C. 고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자,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대해 이것은 그 근원이 인간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고통은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 디스컨클루전은 내용상 우스꽝스러운 것, 즉 리디큘러스니스, 우스꽝스러움이 적절하기 때문에 리디큘러스니스가 적절합니다. 벨리데트는 유효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실전 4-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4번 패러독시컬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복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점점 다양해지면서 역설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더 가벼운 직물은 보온을 위해 겹겹이 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은 리본, 모자,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 같이 유행하는 조합과 액세서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머니가 있는 목도리는 가난한 노동자와 영세 농민의 구매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 구입 및 교체의 순환이 가속화되었다.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 다양해지고 더 자주 바뀜에 따라 옷에 소비되는 수입의 실제 비율은 증가했다. 1700년에 프랑스 하인들은 수입의 10%를 옷에 썼다. 1780년 무렵에는 그것의 3분의 1로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주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아마도 도시 빈민들이었는데 비누, 세탁, 수선의 혜택이 없어 그들의 옷은 매우 빨리 낡아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글 실전 4-31의 소재는 의복 발전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의복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이 옷에 소비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아울러 빈민 계층이 소득에서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등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패러독시컬 역설적인입니다. 따라서 실전 4-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3번 The Law of Symbolism을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대중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징성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것 상징성은 관료들과 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 세부사항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분리된 언어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기보다는 자급자족과 독립의 추구를 강조하기 위해 소금 채취하기와 소박한 물레의 목화를 찾는 것과 같은 작은 개인적 행동으로 식민지 당국을 공경에 빠뜨렸다. 물레는 심지어 인도 국기의 초기 형태에도 등장했다. 만델라 역시 스프링벅 럭비 셔츠를 입음으로써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아파르트 헤이트의 핵심 설계자인 헬릭 버워드의 94세 미망인과 차를 마시기 위해 외딴 아프리카노 지역사회를 여행하는 등 아주 충격적인 행위에 재능이 있었다. 만델라와 간디 둘 다 겸손과 윤리적 고결이 무력이나 전문지식의 과시보다 더 많은 정치적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글 실전 4-32의 소재는 지도자의 상징성 활용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소금 모으기와 물레질을 통해 영국 당국을 곤란하게 하고 만델라가 백인과의 화합을 위해 스프링복 럭비 셔츠를 입고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차 한잔 마시려고 먼 외딴 지역의 백인 지도자의 미망인을 만나는 것과 같이 지도자들은 상징성이 가지는 영향을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상징성의 역할 The Law of Symbolism입니다. 따라서 실전 4-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4번 Associated with Hard Bargaining Overpric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과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무역료를 따라서 일어나는 교역은 흔히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중 많은 것들이 수작업으로 생산됐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시장 기준점은 광범위한 가격을 망라한다. 궁극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훌륭한 협상가인 상인이 경쟁자들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균등한 공급과 불균등한 수요, 그리고 적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또한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 결국 특정 시점에 특정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의 적정 가격은 내일의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글 실전 4-33의 소재는 재래시장, 마을, 무역로 주변 경제활동의 특징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상점과 또는 무역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가격 흥정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Associated with hard bargaining over price,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입니다. 따라서 실전 4-3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4-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빈칸에는 1번 Eating was shrinking into a function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이 잊히면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는 사라지는데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TV 화면 앞에서 산만하게 식사를 하거나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채우거나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직장 주변을 걸어다닌다. 내가 미국에서 처음 가르쳤을 때 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피자와 핫도그를 들고 들어와서는 강단에 있는 사람 필자를 가벼운 호기심으로 응시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얼굴 속으로 채워 넣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동료들은 이런 행동은 대학의 기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다름 아닌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내면의 자신감을 의지하고 진지한 우정이 자라나는 사회적 쇄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미 젊은이들에게 미미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란 어린이 세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에서도 정착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질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해도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글 실전 4-34의 소재는 식사의 사회적 기능 상실입니다. 식사가 가진 사회적 기능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식사를 단순히 먹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Eating was shrinking into a function,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입니다. 따라서 실전 4-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의 사회도서관은 유료로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순환도서관과 얼마간의 경쟁을 경험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루기에 충분한 독자가 있는 마을의 신문사, 서점, 커피숍에서 운영되었다. 순환도서관 소유자는 보통 소장서적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불하였고 이를 도서나 기간 또는 둘의 조합에 따라 기꺼이 대여료를 지불하려는 누구에게나 대여했다. 수익은 순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가장 많이 순환되는 책들을 사들였다. 그 결과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독서 분야인 소설을 선호했다. 기본적으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사회도서관이 보스턴 게제트와 같은 신문들이 자주 보도했던 로맨스, 살인, 교수형,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스캔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피했던 것에 비해 순환도서관은 그것을 포용했다. 이 글 실전 4-35의 소재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순환도서관입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순환도서관은 유료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순환이 빠른 서적들을 선호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소설이 삶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인 4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4-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렌즈에 장난감 안경을 쓴 아이를 상상해보라. 어쩌면 나처럼 여러분도 한때 그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붉은 색조가 다른 색깔들을 흐리게 하고 물체의 스펙트럼에 담회색 빛깔을 입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안경이 벗겨지면 색깔은 갑자기 다시 살아난다. 10번 단락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라. 태어날 때부터 정록 생맥을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파장의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을 쓴다면 어떨까? 그러한 교정용 안경은 실제로 존재한다. A번 단락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50대 남자가 색이 밝고 선명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생맹인 사람이 처음 그러한 새로운 안경을 썼을 때 깊은 감격으로 반응한다. B번 단락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며 서서는 녹색과 푸른색의 아름다운 대비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울었다. 그렇게 강렬한 느낌의 표현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 이 글 실전 4-36의 소재는 색채의 경이로움입니다. 빨간색 렌즈의 안경을 쓴다면 보이는 모든 것에 빨간색의 색조를 주게 되고 안경을 벗으면 원래 색이 보인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 즉 생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원래 색조를 보여주는 교정용 안경을 써보게 하는 상황을 묘사한 C가 오고 그 다음에는 C의 마지막에 언급된 교정용 안경을 Such New Glasses로 받으며 생맹인 사람이 교정용 안경을 쓰면 느끼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 A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에 다른 예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는 내용에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4-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지상주의가 올바로 이해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소비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C번 단락입니다.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에브람 메슬로우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단계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해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 나아간다. A단락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자부심과 지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그가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메슬로우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B번 단락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단계를 올려 더 높은 욕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 논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체적으로 정확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약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교적인 생명체가 아니다. 이 글 실전 4-37의 소재는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인간은 소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에브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유용하며 그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에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를 가진 욕구로 자부심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욕구 위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방식의 욕구 충족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4-3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퍼블릭하우스 개념과 함께 자신들의 전통인 상인들의 그림 표지판을 영국 열도에 가져왔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그들의 일생을 비교적 작은 지리적 영역에 국한하여 살았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확장적 성향은 로마 관리들에 의한 감독과 그에 따른 여행을 요구했다. 이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영국에서 퍼블릭하우스의 개념이 생겨났다. 퍼블릭하우스는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해왔고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퍼블릭하우스는 상업지형에 잘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 기록은 1393년 즈음에 잉글랜드의 법이 여관들의 표지판을 붙일 것을 요구했고 1419년 즈음에는 이 표지판의 크기와 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글 실전 4-38의 소재는 영국 퍼블릭하우스의 유래입니다. 디즈 트래블러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어진 문장은 디즈 트래블러스가 로만 오피셜즈임을 알 수 있는 문장 뒤에 그리고 이후 퍼블릭하우스가 존속했음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이 새로운 제품과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것들의 수용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대중의 취향과 열망을 알아내고 새로운 재료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어떤 때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합성 재료인 셀룰로이드는 흑석, 산호, 상아와 같은 더 비싸고 매우 가치 있는 재료의 대체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런 것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실전 4-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디자이너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세기가 바뀌고서야 비로소 그 새로운 금속은 값싸게 생산될 수 있었고 요리 냄비를 위한 재료로서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그것은 음식에 근접해 있어서 약간의 불신을 받았다. 20세기 양대전 사이의 기간에서야 디자이너들은 알루미늄 제품을 그 자체로서 현대적 물체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이글 4-39의 소재는 신제품 또는 신재료 물질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알루미늄은 시장 적응에 더 도전적인 재료였다는 4번 바로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주어진 문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세기가 바뀌고 나서야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예를 들어 기술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울러 주어진 문장이 있어야만 4번 바로 다음 문장에서 2분 대내 진술이 타당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해 니체는 대부분의 개인이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다. 관습에서 벗어난다면 이웃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며 현대인은 순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공장 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권위의 원천으로 기대지 않고 개인은 여론이라는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한다. 니체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천재성을 회피해왔고 지금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신의 뒤와 온 주변을 남몰래 보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현대인은 텅 비어있고 결국 그러한 사람은 잡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겉뿐이고 알맹이가 없으며 날가 빠지고 색칠된 옷 가방이며 두려움조차 그리고 확실히는 동정심도 일으킬 수 없는 치장된 유령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관습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타인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에 있다면 니체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대부분의 개인이 창의력을 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실전 4-40 요약문 계속 이어집니다.
A번에는 렉을 쓰고요. B번에는 오베이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현대 세계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관습과 여론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없다. 이 글 실전 4-40의 소재는 니체의 현대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니체는 현대인이 여론의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하고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렉이, 빈칸 B에는 오베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4-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1에서 4-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와 구성, 장르, 관습, 주제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성격 묘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대 미국 영화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라. 학생들이 영화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시각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가 된다는 것과 그들이 영화의 오락적 가치를 넘어 도덕적, 교육적 유혹성, 특히 영화 깊이 내재된 이념적 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 기술을 발휘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강조하라. 그러한 강조의 더 큰 목표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텍스트로서 영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중영화가 사회적 논평, 분석, 그리고 비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영화가 문화적 매체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늘 하듯이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둘 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강조할 수 있다. 실전 4-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D번의 Refused를 런드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영화를 사용하여 미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경쟁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이에 대한 세계관과 태도의 형성이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동질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동질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를 거부한, 배운 적이 없는 편견과 함께 자라왔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 기반을 넓히고 진실을 밝히고 대중 매체 묘사들의 잘못된 견해를 떨쳐버림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아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글 실전 4-41에서 42번의 소재는 미국 영화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실전 4-41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이 미국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내재된 이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를 해석하도록 가르치고 아울러 영화를 사용하여 편협한 문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The Core of an American Film Course Challenging Cultural Biases 미국 영화 강좌의 핵심 문화적 편견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실전 4-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2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질 집단 사이에서 삶을 형성해 왔다고 했으므로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편견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의 Refused를 런드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4-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3에서 4-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필러 테일러 판즈워스는 1906년 유타주 남서부에서 그의 할아버지가 지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판즈워드는 파퓰러 사이언스와 과학서적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그는 이미 집안의 가정용 기기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되도록 개조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의 화학교사에게 텔레비전의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했다. 실전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21세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동안 판즈워스는 자신의 첫 번째 전자 텔레비전 송출에 성공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면서 그는 자신의 발명 노력에 자금을 댈 투자자를 찾았다. 한 저명한 자산가가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판즈워스는 그 남자에게 최초의 완전한 전자 텔레비전을 시연해 보였다. 그 자산가는 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다. 자신의 22번째 생일 2주 후 판즈워스는 커다란 획기적 발전을 이뤄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해상관이 마침내 전자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판즈워스의 사진을 일면에 대서특필했고 그의 혁명적인 텔레비전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으며 그의 해상관을 주부가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범한 쿼트 크기의 병이라고 표현했다. 시즌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판즈워스가 자신의 성공을 즐기고 더 진전된 개발품을 계획하는 동안 거대 미디어 회사인 RCA는 전자 텔레비전을 만들려는 자체적인 노력에 좌절해 있었다. 중역들은 판즈워스가 다른 발명가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젊은 발명가를 보기 위해 그들의 텔레비전 최고 전문가인 블라드미르 즈보리킨을 보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즈보리킨은 그 22세 청년의 환대를 분명 이용했고 판즈워스 연구소에서 발명품들을 3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판즈워스가 그에게 자신의 해상관을 보여주었을 때 즈보리킨은 감탄을 표했고 몇몇 목격자들은 그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계야 내가 이것을 발명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즌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판즈워드의 개방성은 그의 몰락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즈보링키는 RCA로 돌아와 자신의 전자 텔레비전을 개발했다. 판즈워드가 여전히 그의 텔레비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동안 RCA는 자사가 전자 텔레비전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판매 캠페인을 시작했다. 판즈워스는 RCA를 상대로 1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의 값비싼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 RCA는 그를 제치고 시장에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역사를 다시 썼다. 이글 실전 4-43에서 45번의 소재는 전자 텔레비전의 발명입니다. 실전 4-43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 판즈워드가 텔레비전에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한 자산가가 판즈워드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고 판즈워드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개발에 실패하고 있던 거대 회사 RCA가 빌라드미르 즈보리킨을 판즈워드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RCA가 전자 텔레비전을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판즈워스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 B, C입니다. 따라서 실전 4-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4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C, D, E는 모두 판즈워스를 가르치고 B는 블라드미르 즈보리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4-4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5번입니다. 윗글에 판즈워스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RCA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고 했으므로 판즈워스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 RCA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4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